박정현 경북도의원이 지난 21일 민선 8기 고령군수 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. 박 도의원은 고령을 도약하는 고령으로 역동적인 고령으로 발전시키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윤석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빠르게 적응하는 고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. 박 도의원은 의정 경험을 적극 활용해 국비, 도비 등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군수, 고령의 백년대계를 다시 세우는 군수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. 또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역대급 세일즈 군수, 주식회사 고령군 비즈니스 군수로 고령을 원한다면 몸을 아끼지 않고 발로 뛰는 군수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. 이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정책, 복지, 교육, 여성, 장애우, 다문화 농업 정책 등 국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박 도의원은 국민 중심의 소통행정, 고령군 주력 산업인 농림축산업 육성, 인구 유입을 위한 교육과 경제산업 정책, 국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행정, 고령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 오직 고령 발전만 바라보고 거침없이 나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. 국민의 선택으로 군정을 맡게 된다면 국민의 생활 안정을 챙기는 군정을 펼치고 지속가능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114TV 최윤아였습니다.